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깨끗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막아요. 그죠? 근데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해요. 근데 정작 죄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려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와 회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인생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걸 생각해야겠어요? Sin and repentance, 그죠? 회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 좋아하세요? 막 죄를 알고 싶어요? 하,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자는 죄를 아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아는 걸 좋아합니다. 남편이 나한테 여보 이런 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자세히 들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남편이 말하지 않는 게 좋죠? 죄는 웬만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남편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왜? 지나 잘해. 너는 권위가 있냐? 이렇게 가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신자는 죄를 아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 거라. 내가 이것만 버리면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말씀 열심히 보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이단 말씀 열심히 봅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죄가 뭔지 모르고 부부싸움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알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같이 공략할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 싸우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아니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할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의지와 반항에 무엇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밖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셨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나는 행복하기 원해. 그죠? 아 나는 좀 잘 되기 원해. 그죠? 나는 좀 승승장구하고 싶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나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의미가 별로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집에 오고 피곤해서 잡니다. 이게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통장에 숫자만 약간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로. 외부적인 어떤 세력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다는 거, 죄가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CNN 뉴스에서 이런 거 봤습니까? CNN 뉴스가 이런 거 봤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강남에서 역사합니다. 아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누구네 집에 죄가 역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방송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난리 났다 지금. 죄의 결과만 얘기하지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잡아야 죄의 대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꼬마 아이들, 베이비죠. 애기들. 애기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애기 봤습니까? 어머니, 상당히 피곤하시죠? 어머니 제가 2시간에 한 번씩 우유 먹느라고 피곤하시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런 아이 봤습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저의 기저귀에 물이 섞인 냄새나는 분비물을 분비하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애기 봤어요? 여러분 애기들 어떻게 하죠? 애기들은 자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기 가장 싫은 소리, 너무 큰 소음을 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소리로 부모님을 괴롭힙니다. 그 죄예요. 빡빡 긁는 거죠. 죄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치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어때요? 좀 크면 좀 괜찮을 것 같죠? 청소년이 중학교 갑니다.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죠? 요즘에 학교 생활 어땠어? 쌩. 인사도 안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학교 방에 가서 문 잠그죠? 안 나와요.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아니에요. 아니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아니 인생을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부모님이 오래 살았죠. 보면 다 알아요.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지가 예수래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보다 도둑질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까?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창녀 바리새인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 좋지 않아서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용인하고 묵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역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창녀하고 도둑한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도와주세요. I need you.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도둑질을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마다 욕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원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적대적, 이건 예수님 스스로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적이었습니다. 아, 주님 그리 하시옵소서. 첫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회개해야겠죠? 그렇죠? 딱 한 번만 하고 인생에. 여러분 원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죄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인생을 헛사는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내 나는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승보거린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Personal sins. 그냥 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원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하는 죄입니다. 원죄예요. 이단들이 드는 죄죠. 여러분 이단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Heretical Salvation Cult가 있죠. 우리는 구원에 관한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계속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틀린 것,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한 번 회개합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죄를 단 한 가지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의 단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단수가 아닙니다. 복잡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는 거고, 우리 인생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자범죄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one singular representative form으로 있다면, 제가 만약에 단 하나의 존재로 내가 예수, 나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고 우리 모두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합니다. 그만하라고요.
원죄는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뭘 몇 번씩 나를 데려다가 무슨 야 오늘 내 새끼 아니야 마 젖었으니까 안 해요. 한 번 해명은 여러분 영원한 해명이듯이 한 번 주님의 자녀는 사탄이 죽었다 깼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장악할 수 없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Faith comes from God.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자범죄라는 게 남아있어요. 우리의 습성들, 나의 가장 큰 원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다음부터 나는 항상 해피 해피 조이 조이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한 영접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꼴랑하는 겁니다. 맹맹 꼴랑 뭐지? 주일날 예배 몇 번만 안 나와도 벌써 효력이 발생하죠. 주일날 와서 오늘 주일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죄가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자범죄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 갱신에 있습니다. 꼴랑 꼴랑. 아니 영접하고 왔는데 꼴랑.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 안에 자범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범죄. 만약에 죄가 단수적인 죄라면 성경에 절대로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만일 지금 누구한테 쓴 거죠?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야고보 요한 스스로를 선택한 단어죠. 아, 네가라면 달라요. 그죠? 지금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요한 자체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면이에요. 예? 보이시죠? 이런 성경 구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죄가 한 가지 singular form, represented form이라면 절대로 이런 구절은 성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는 원죄대로 끝났지만 내 안에 자범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죄를 고백해.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때리는 것보다는 thinking chair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가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다시 말해봐. thinking chair 시키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하게 해야 돼. 부부싸움 하다가도 여보 우리가 이제 return to the thinking chair.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녀의 죄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린 잘해요 그런 거. 나의 죄를 묵상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사십니까? 환경? 누가 뭐 말한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잘못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만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죄를 묵상해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난 묵상해야 됩니다. 남편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 묵상합니다. 아내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꼭 교회 와서 이런 사람 있어요.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어. 교회도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개발될 수 있고 내가 축복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 인생에 마귀가 역사한다. 언제 역사냐면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묵상하고 있지? 아씨 김과장 씨 진짜 아 진짜 남편 앞에 아 진짜 아 짜증 짜증 아 짜증나 씨. 아니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그거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꼭 고치고 싶지 가서 내가 너 모르는 건데 내가 말하는 건데 너 진짜 너 꼭 변해야 돼? 그럼 그 사람만 축복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시려고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아야지 남이 저주받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요즘 가정을 회복하는 비결은 나의 죄를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남편의 죄를 견딜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막 돈이 막 수백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남편이 한 20만원 쓰는 것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죠. 할렐루야. 내 인생에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막 나는 그냥 오늘 사업도 망할 것 같은데 남편이 그냥 여보 나 회사 때려쳤어. 해맑은 얼굴로 와서 얘기합니다. 이 자식이 내가 이러려고. 누군가의 탓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에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아니요, 다 이루어졌다는데 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다 이루었도다입니다. 네 안에서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not yet already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거 묵상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 바꿨죠? 우리 아이들은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 난 적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건 스토킹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따라감입니다. 따라오기는 우리 죄인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할지어다. 단어를 쉘을 써서 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지어다. 예언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 아닙니다. thinking 아닙니다. 어? 나 ENTJ인데 나 thinker야. thinker. 하나님 말씀을 thinking 하십시오. 어, 나는 INFP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십시오. F는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 가슴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T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죄를 짓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장이신 나의 하나님, 스승이신 나의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We children of God, we do not fight against our personal sins, not for being saved. We fight against our personal sins for the glor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범죄와 싸웁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Loving Father,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도 별로 안 좋고
가진 것도 없어. 얼굴도 뭐 생겼죠. 근데 가끔 성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야? 통영에서 왔어요? 통영 어디? 시 아니야. 리면 이런 거 나오죠. 뭐, 도! 뭐, 욕지도요. 뭐라고? 그런 섬이 있어? 욕지도 옆에 조그만한 섬 거기서 왔어요. 어, 그래? 아버지는 뭐 하시고? 아버지 굴 따세요. 엄마는? 엄마도 굴 따세요. 아, 그래? 야, 근데 너 서울대 어떻게 왔니? 가끔 이해가 학원은 안 다녔어요. 어? 과외는? 아유, 형편이 됐어야죠. 어? 어, 그래? 근데 너 어떻게 서울대 왔니? 우리 엄마 허리 때문이에요. 어? 우리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저 때문에 굴 따시느라고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신 걸 저는 맨날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죠. 놀지 않았어요? 엄마의 구부러진 허리가 나를 모든 게으름에서 싸워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영광스럽지 않은 것과 싸우게 합니다. 신자는 고결한 삶을 삽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러려고 죽은 줄 아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I die for you. 하나님 좀 다른 걸 주시라니까요. 하나님 난 더 역사해달라고요. 하나님 정말 더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파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오늘이라는 자리 속에서, 이 오늘이라는 나의 선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니고 내가 죄와 싸우고 내 죄를 버려야 되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등이 찢겼습니다. 머리에 피가 철철 나죠? 배에 구멍이 났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서의 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게 손이면 예수님이 박힌 손 위에 여러분의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못 박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머리면 예수님이 가시관에 여러분의 머리를 대십시오. 그리고 찔리십시오.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십시오. 나 이 죄를 버리기 싫어! 그게 여러분의 다리면 예수님의 다리에 같이 대십시오. 그리고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